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그린 덴마크와 함께 아침 운동을 준비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양반 다리를 취한 상태에서 양손은 옆에 두고 엉덩이를 한번 들었다 놨다를 두세 번 정도 반복해 줄게요. 양 엉덩이에 무게감을 비슷하게 두어둔 상태에서 천천히 깍지를 끼고 위로 기지개를 켭니다. 최대한 이 손을 천장 가까이 밀어낸다고 생각해 주시고 가슴은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깍지를 풀어 팔을 옆쪽으로 내릴게요. 양손은 가볍게 허벅지 위에 올려두시고 호흡 먼저 진행해 볼게요.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몸통을 부풀어 올리게 만들었다가 내쉬면서 몸을 다시 가볍고 날씬하게 만들어주세요. 10번 반복합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쉴 거예요. 몸에 있는 긴장이 풀어지고 몸이 제법 가벼워지게끔 집중해주세요. 눈을 감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 더. 조금 더 크게 숨을 마시고 천천히 넥 롤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줍니다. 가볍게 진행해주세요. 이때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끔 주의해주시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다면 이 롤 동작을 할 때 주의해 주시거나 스킵해 주셔도 좋아요. 부드럽게 회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리고 손을 얹어서 무게감을 더해 줄게요. 반대쪽 목의 스트레치를 느껴 주시면 돼요. 손을 천천히 풀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내린 다음 손을 얹어줍니다. 편하게 호흡이 더해질 거예요. 손을 풀고 이번에는 어깨를 돌려볼게요. 손은 어깨 위에 얹고 팔꿈치를 앞에서부터 천천히 돌려줄게요. 저에게 겨드랑이를 더 활짝 열어서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돌려줄게요. 자, 이번엔 뒤에서 앞쪽 방향으로. 팔꿈치를 크게 돌려줍니다. 다음은 팔 동작 진행해 볼 건데 왼팔 앞쪽으로 보내주시고 내 몸통 쪽으로 팔을 안아줍니다. 시선은 반대쪽으로. 너무 과하게 당기지 않아도 돼요. 자, 그 팔을 뒤로 넘겨서 팔꿈치를 척추 방향으로 눌러주세요.
팔을 풀고 이번에는 오른팔 저한테 보낸 다음 몸통 쪽으로 안아주세요. 시선은 반대쪽. 천천히 팔을 풀어서 뒤로 넘기고 팔꿈치를 눌러주세요. 다음은 척추를 풀어볼 텐데요. 천천히 가슴 앞쪽으로 손깍지를 끼고 이 손과 내 가슴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호흡은 계속해서 이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이 팔을 등 뒤로 보낸 다음 가슴을 열어주시고 천천히 상체를 젖혀주세요. 고개만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시선은 조금 더 위로 두시고 윗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날개뼈는 가깝게 조여질 거예요. 다음은 오른쪽 허벅지에 왼손을 대고 팔을 뒤로 넘겨서 척추를 지그시 회전시켜 볼게요. 회전 범위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대쪽도 진행해 볼게요.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회전을 조금 더 진행해 볼 거예요. 다음은 옆쪽으로 척추 스트레치 해볼게요. 천천히 한 팔을 들어서 옆구리를 늘려주는 느낌으로 스트레치를 합니다. 척추가 이렇게 주저앉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길게 포물선을 만드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볼게요. 반대쪽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상체를 숙여 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앞쪽으로 뻗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줍니다. 가능한 위치까지만 상체를 숙여주시면 돼요. 앞쪽에 있는 쪽 다리의 골반 뒤가 조금 시원한 느낌이 날 거예요. 다시 다리를 바꿔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다시 팔을 앞쪽으로 뻗어서 상체를 숙여줄게요. 편하게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해주세요. 다음은 골반 스트레칭 진행해 볼 텐데 두 다리는 이렇게 붙여주시고 몸 가까이 다리를 위치시킨 다음 천천히 두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척추는 더 위로 세워줄 거예요. 마치 다리는 옆으로, 내 몸은 위로 뽑히는 느낌으로 서로 멀어지는 데에 집중합니다. 앞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어서 무릎은 계속 바닥과 가깝게 유지시켜주세요. 이번엔 두 무릎을 교차시켜서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상체는 앞쪽으로 숙여볼게요. 시원한 느낌이 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의 통증처럼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과하게 통증을 찾아가지 말아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진행을 해볼게요. 서서히 호흡과 함께 범위를 늘려주시면 돼요. 다리를 옆으로 열어주시고 각도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열 수 있는 만큼 열어주시면 돼요. 발끝과 무릎이 천장을 바라볼 거고 양손은 골반 앞에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서 제 움직임을 따라와 주세요. 많이 안 움직여도 되고 움직임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자, 골반을 그 위치에 세워둔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만 저에게 다가와 주시면 돼요. 아침부터 또 너무 과하게 다리를 찢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다리를 천천히 모아서 20초간 흔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 운동 마치고 이 그린덴마크 아몬드 음료를 섭취할 건데 우리 버금이들의 아침 메뉴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일어나서 전신 운동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동작은 힙 힌지예요. 동작은 크지 않게 내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부드럽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골반 너비로 선 상태에서 양손은 골반 앞에 둘게요. 천천히 앞쪽으로 상체를 숙이고 골반은 접혔다가 다시 골반이 펴질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발바닥 위에 무게중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 골반이 젖히면서 허벅지 뒷면부터 엉덩이까지 스트레치 느껴지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골반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벽으로 골반을 데려와 주시면 돼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는 서로 멀어지는 느낌이 날 거고 갈비뼈랑 복부는 허리가 꺾이거나 등이 말리지 않게 계속해서 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10초 쉰 다음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거예요. 와이드 스쿼트 동작과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동시에 진행해 볼 거예요. 팔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것만으로도 견갑골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서 주변 근육을 풀어주거든요. 내 유연성과 움직임의 범위가 닿는 만큼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와이드 스쿼트 많이 안 앉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 루틴은 아침 운동으로도 제격이지만 체력이 약하거나
운동을 초급으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적합할 거예요. 호흡 패턴은 마시고 내쉬고 이 패턴으로 가주시면 돼요.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다음 동작은 팔은 앞쪽으로 나란히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날개뼈를 등 뒤에서 모아줄 거고 다리는 옆쪽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내쉬는 순간에 날개뼈가 서로 만나는 느낌으로 조여졌다가 다리를 모으면서 팔을 풀어주시면 돼요. 뒤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고 등 근육을 뒤에서 모아준다고 집중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등 운동을 많이 안 했던 분들은 이미 이 동작으로 등이 약간 당길 수 있어요. 10초 휴식. 다음은 팔을 옆쪽으로 뻗어서 준비합니다. 상체는 회전, 다리는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발끝을 터치하고 있지만 발끝이 터치가 되는 분들은 터치를 하고 저는 발에 손이 닿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가능한 범위까지만 팔을 뻗고 다리를 앞쪽으로 차 올려주시면 돼요. 하지만 상체가 많이 숙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흡을 뱉어서 다리를 앞쪽으로 올리는 순간에 복부의 힘이 조금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느낌을 찾아 집중해볼게요. 자, 다음 동작은 한쪽으로 런지 방향을 취해주는 거예요. 자, 다리를 뒤로 내렸다가 앞쪽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이니처럼 이렇게 뒤로 보내고 한번 잡아주고 뒤로 보내고 잡아주고 잡고 1초 동안 머무는 게 생각보다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중심 잡기 위해서 아래쪽에 서 있는 이 스탠딩 레그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무게중심은 계속 앞쪽 다리에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뒤로 너무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양 엉덩이가 뒤로 같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복부 엉덩이에 동시에 힘을 한번 줘볼게요. 자, 반대쪽. 방금 이쪽 엉덩이가 굉장히 불타는 느낌이 났는데 이제는 이 엉덩이 차례예요. 자, 런지 동작을 취했다가 가져와서 다리를 살짝 안아주고 하인디 동작을 취해주시면 돼요. 앞쪽 다리 뒤쪽에 체중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런지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앞쪽에도 약간의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다리를 올리는 순간에 이 스탠딩 레그를 바닥으로 쭉 밀어주세요. 아이고, 엉덩이 아프다. 자, 다음 스트레칭으로 잠시 넘어가 볼 건데 자, 먼저 왼쪽 다리 앞쪽으로 런지 포지션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25초는 이 자세에서 머물 건데 키가 위로 커지는 느낌을 계속 사용해주시고 상체는 앞쪽으로 점점 들어 올려줄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푹 꺼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팔을 뒤로 내려서 다리를 뒤로 가져오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다리는 저 뒤로 가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당기려고 하면서 조금 더 얘를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조금 더 딥한 앞쪽 허벅지의 스트레치 느낌을 찾아올 수 있고요. 바로 반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대로 멈춰주시고 위로 내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쓰면서 가슴을 활짝 사선 위로 들어주세요.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 사용해주시고 팔은 옆 뒤쪽으로 내려서 다리를 가져옵니다. 가슴 열어주시고 팔과 다리, 몸통과 팔이 서로 밀당이에요. 이 동작이 가능하지 않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요. 장요근의 스트레치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 아까 첫 번째 동작에서 잠시 머물러 있으시면 돼요. 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10초 있다가 스쿼트로 마무리를 진행해 볼게요. 자, 시작! 저에게 왜 아침부터 바로 스쿼트를 시키냐고 물으신다면 스쿼트는 전신 운동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다양한 동작에서 이 스쿼트 자세와 비슷한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스쿼트를 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마치 내가 이 스쿼트를 마치고 바로 힘차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전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깊이 앉을 필요 없고 지금 앞에 동작과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에너지를 받게끔 이 동작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가벼우면서 약간 몸에 충분히 열이 나는 20분 운동을 진행해 봤는데 저는 아침이니만큼 몸에 부담스럽지 않게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가벼운 아몬드 음료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린덴마크 아몬드 음료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목 넘김을 더 부드럽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 버금이들도 맛있는 아침 식사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